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어디야? 파주. 파주에 푸마 광고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오늘은 날씨가 조금 하늘도 예쁘고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내려서 광고 촬영 현장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파주까지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 대기실을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또 인스타 라이브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 계시네요. 이쁜 옷을 입고. 리나 언니는? 오케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무엇인가요? 오늘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안 해줘? 오늘 머리는 뭔가요? 빗질. 집에서 빗질을 안 해가지고. 아, 맞다. 여러분들, 이번 제가 또 광고 모델이 이름만 하면은 막 글은 시켜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아니라 푸마 이번 제품들이 다 취향 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찍어서 빨리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오늘 신은 신발도 좀 귀여운데. 귀엽죠? 짠! 뒤꿈치도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귀엽습니다. 제가 오늘 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신 거울이 없나요? 여기 있네요. 제가 오늘 룩은 여기. 오늘의 룩. 귀여운 신발과 귀여운 바지. 이거는 니트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짱짱하고 약간 두툼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오렌지색으로 레이어드를 했고요. 먹색 오폴라를 입었고, 제가 빈티지 숍에서 구입한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따뜻해요. 여기 단추가 귀여워서 샀어요. 단추랑 이런 플라워 같은 자수 패턴이 귀여워가지고 샀습니다.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튼 옷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큰일이네요. 오늘 메이크업이 끝났다고 하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라도 해봐야겠어요. 거짓말이었네요. 굉장히 세팅을 많이 하고 계세요. 느낌만? 느낌만 내. 제 오늘 룩이랑 여기 대기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약간 이런 옛날 느낌? 그죠? 언제 촬영 들어가지? 1시 반이었나? 어? 1시 반이라던데? 슛이? 저희 선생님들은 쉬 시간을 모릅니다. 오. 오케이.
언니 말이 맞았어. 첫 번째 룩은 1시 반인 것 같고요. 어, 점심시간도 같이 있는데? 지금 같이 있어. 스킨톤의 레드 컬러 다운 매트한 립? 레드 컬러 바르나요? 아니요. 레드 컬러 빼달라고 아, 다운? 매트한 립? 어, 다 했네, 끝났네. 그냥 입술로 가고. 어, 신발 진짜 귀여워. 제가 이따가 신고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약간, 뭐랄까?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에요. 앞서가는 그런 트렌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더 트렌디한 느낌의 액세서리 아니야. 더 트렌디한 느낌의 부마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은 12착이고요. 와우! 제가 12착이나 오늘 입네요. 메이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스타 라이브를 못하니까 잠시